마음이 복잡할 땐 청소를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청소를 한다. 그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때 특히 이제 생활 공간이나 또는 이제 자기 작업 공간이나 이런 것이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할 때는 좀 그냥 확 다치워버려요. 그 효과가 좀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치우면서 약간 대청소하는 느낌으로 쓸데없는 거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맞아. 버리면서 스트레스 좀 풀리잖아. 약간 원래는 하나도 못 버렸거든. 쌓아뒀어요. 상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잘못 상자 버리는구나. 같은 거막못 버리고 이거 언젠간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언젠간 쓸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맞아. 정리하면서 아니야 버려 이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좀 버리고 이렇게 맞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청소가 진짜 약간 청소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머릿속을 정리하고 이런 맞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버리는 것도 진짜 훈련이라 자꾸 버려 버릇해야 버려져. 난 진짜 못 버렸어. 정말로 못 버렸어요. 맞아요. 자꾸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꺼낸 적도 없는 건 그건 안 아, 그, 쓰는 안 쓰는 거야. 거지. 그건 버려야 돼. 맞아요.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덜어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삶이 되게 효율적이고 생동감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쓸수 있는 것 가용 범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거 있지, 이거 쓸수 있지, 지금 내가 그렇지, 이걸 할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디 중요한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걸 그러니까 안 그럴 걸 쓰는 거, 아예 치워버리는 게안 나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근데 청소하다가 또 보물을 발견하기도 있죠. 하는데 아 맞아요. 맞다 이거 있었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찾는 것 중에 10중 8구는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버려둬.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일이 잘안 풀리거나 뭔가 불안하고 이럴 때 정리를 하면서 진짜 청소를 하면서 약간 마음의 힐링을 찾는 네.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여름 이제 다가오잖아요. 지금 대청소하기 딱 좋은 지금 시기야. 그치. 지금 문다 열어놓고 덥지도 그러니까 않고 춥지도 않고 이때 맞아요. 청소 착 하면 일관 소독도 하고 환기도 하고 그렇지. 진짜 너도 더 소독 좀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내 소독 해야지 만약에 막 그리고 겨울에 덥고 있었던 두꺼운 이불 아직 정리 안한 정리 좀 것들 싹 하고 옷도 다 정리하고 좀 넣고. 맞아요. 지금 이제 옷 복색이 지금 딱 바뀌어가는 아, 맞아요. 시기니까 두꺼운 옷들 다 이제 처박고 있거든요. 안에는 이거 겉에는 이제 얇은 거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한적이니까 그렇게 입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 또 뭔가 마음의 힐링을 찾는 거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청소가 그 시험 기간 이럴 때왜 이렇게 재밌어? 얘는 항상 그러더라.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 말고 다 재밌어. 벽 보는 것도 재밌어. 벽지무늬가 어찌나 이렇게 다채로운지. 뭔지 알죠? 벽지문이 알아 이거 진짜 다채로워. 맞아. 아니 정말 이렇게 벽 보고 있으면 와. 자, 오늘은 길드의 F250CE 디럭스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A20 말리 굿즈 너무 좋은 굿즈였죠. 거기에 이어서 똑같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웨스털리 컬렉션에 들어있는 모델이고요. 길드의 좀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전보 바디입니다. 전보 커더웨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보의 커더웨이 들어가 있지 않은 12현이라 요거 두 개가 오늘은 길드 중에서는 가장 좀큰 사이즈 기타들이 될 거고요.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1만 1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8cm, 굉장히 크죠. 이게 기본적으로 기타가 큰 것도 있지만 이 머리통이 커가지고 진짜 길드는 커요. 전장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드 기타나 에피폰 기타 어쿠스틱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그 기성품으로 나오는 어쿠스틱 기타 케이스가 안 맞는 안 경우가 맞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넉넉하게 나온 건지 타이트하게 나온 건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거 안 들어가. 이 지퍼 안 여기 다 닫혀갖고 안요 닫혀. 대가리 이거 나와 있다고 저 길드네 말은 티내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전장 108cm, 무게는 2.35, 두께는 118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입니다. 쉐입은 F 점버 커더웨이, 상판은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타, 측후판은 플레임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디에는 하이글로스 완전 빤딱빤딱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기에는 사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C쉐입 내기고요.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1 기어비의 오픈 기어 튜너 니켈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컴펜세이티드 본넛에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포페로,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길드 피쉬맨 소니톤 GT1 볼륨 앤톤 컨트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페로 브릿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펙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드레드넛의 44.5였잖아요. 맞아요. 얘는 이제 F전보의 43mm이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제 스트럼 전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전보인데 안 부담스럽네. 그죠? 원래 전보 딱 쳐보면 베이스가 좀 약간 부담스럽거나 네, 그렇죠. 울림이 부담스럽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부담스럽지 않은데 깔끔하게 되게 잘 잡혀 있어요. 네. 그죠? 그죠? 네, 깔끔하죠. 이게 메이플에다가 컷어웨이에다가 뭐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된 느낌입니다. 맞아요. 백에 살짝 아치 있잖아요. 아치백. 네. 네, 이게 이제 그 길드의 특유의 그 스펙 중에 하나죠. 아치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 이제 볼륨을 좀 올려주고 좀 저음 같은 이런 쓸데없는 울림 같은 거는 좀 컷어웨이나 이런 걸로 밸런스를 잡아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전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핑거도 아주 밸런스가 좋고. 그죠? 배음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네요. 내음이 아라리, 아라리 명확한 느낌. 네, 그런 사운드죠. 앰프 사운드가 조금 피쉬맨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잠깐만요. 허리 숙이면서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영감쟁이 같은데. 잘라주시겠지. 안 잘라줄 것 같아. 아, 왜 그래.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볼륨 줄여놓은 거예요. 볼륨을. 잠시만.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출력이 좋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이 끝까지 키운 거. 오, 진짜 크다. 딴 거하고 똑같이 볼륨 똑같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륨 줄인 거예요. 네, 출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톤 다운데예요? 아니요. 톤 끝까지 올렸고. 아, 톤이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구나. 이게 이제 줄인, 끝까지 줄인 거. 아. 그래서 끝까지 올린 게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약간 그 둔한 느낌이 앰프톤에서 나오네. 네. 앰프톤에서 살짝 요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살짝 그리고 깎고, 미들 좀 깎고 네, 하이, 하이 올리고. 그러면 좋네요. 들을만하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좁아요, 저한테. 그러겠어요. 좁아요. 조금 좁은데 43mm? 그래도 네네.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확실히 배음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앰프에다 꽂으면 살짝 둔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전보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전보가 이렇게 쳤을 때 밸런스 좋게 들려도 앰프에다 꽂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안에서 부밍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앰프에서는 확실히 EQ잉을 좀 잡으셔야지 원하는 맞아요. 톤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쳐봤는데 솔로 톤이 요런 건 이제 알이 굵고 힘이 있으니까 그죠? 쭉쭉 나오죠.
강하죠. 그렇습니다. 알이 굵어서. 네, 솔로톤 괜찮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되게 뭔가 포환 날아오는 느낌으로 그냥 던지고 있어. 그렇죠. 맞아요. 단단하고 큰 게 날아오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요걸로 들으니까 이제 좀 장대비 맞으면 좀 아픈 거 뭔지 알죠?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전보가 원래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덩치만큼 출력도 좋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덩치만큼 출력도 좋다. 저는 덩치에 비해 섬세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앰프 톤 말고 기본 톤에서는 확실히 좀 더 섬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밸런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68.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69. 평균은 68.5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기준은 70점을 지금 살짝 못 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12연에 좀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요? 12연 F2512E 메이플 모델인데 가격은 오늘과 동일한 71만 1000원입니다. 이게 또 길드의 전보 바디 12연 아주 정체성 강한 네, 엄청나죠. 특유의 모델이죠. 아, 엄청나죠. 네, 다음 시간에 12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